티나는 거는 사실 다음날도 티 안 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순우입니다. 오늘은 이제 모발이식 수술하시고 이제 일상생활 복귀하셔야 되는데 티가 나는지 회복은 금방 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. 션샤인님이 마침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, 직장이 토요일날 수술하면 월요일이 출근 가능한가요? 아니면 휴가를 써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. 두 가지죠. 일단 첫 번째는 티가 나는지, 두 번째는 그리고 혹시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진 않은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티 나는 거는 사실 다음날도 티 안 날 수 있어요.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그 주로 이식 부위가 있고 채취 부위가 있는데, 이식 부위건 채취 부위건 이제 기존의 머리카락이 좀 길어서 잘 가려지는 부분이라면 이마에 낙서를 하더라도 이렇게 머리로 가릴 수 있는 부분이면 지우지 않고 나갈 수 있잖아요. 그거하고 동일합니다. 그래서 긴 머리를 갖고 계시고 수술 부위가 좀 안쪽이나 잘 눈에 안 띄는 부분이면 티가 다음날부터도 안 나고요. 근데 이제 탈모가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앞쪽이라 잘 가려지지 않는 부분은 뒷머리든 앞머리든 이제 처음에 상처를 바늘로 찔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작은 바늘들로 막 찔린 상처고 베었고 약간 이런 상처인데, 그 났는데 붉은 기가 약간 있죠. 우리가 손가락 약간 베어도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2, 3일 정도면 붉은 기가 슬슬 가시기 시작해서 잘 붉은 기는 한 달까지도 가지만 생활하시기에 좀 눈에 안 띄는 거는 한 1, 2주, 1주에서 열흘 정도면 대부분은 좀 가라앉고요. 그리고 절개법일 때는 머리가 긴 상태에서 우리가 봉합을 하니까 대부분 삭발 상태는 대부분 아니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가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, 비절개법은 삭발 부위를 좀 만들어야 되죠. 머리가 길어서 부분 삭발했을 때나 혹은 이제 모사이크 컷이라 해서 부분 잘라서 하는 그런 거일 때는 잘 가려져서 괜찮은데, 부분 삭발했는데 머리가 짧으시면 티가 나겠죠. 아무래도 그 부위는. 그럴 경우에 이제 무삭발 방식의 비절개를 하시면 티가 안 날 수 있지만, 이제 또 시간 수술 비용이라든가 시간 부분 때문에 또 좀 그걸 택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존 머리로 잘 가려지느냐 안 가려지느냐가 티 나는지에 대한 일상 복귀의 단서가 되고요. 티가 나는 부분이라면 한 열흘 정도는 신경을 좀 쓰시고 완전히 티 안 나기 좀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회복 측면은 모발이식은 그렇게 고통이 큰 수술은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뭐 충치 치료하고 근무하실 때 뭐 사각니를 뽑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욱신거리고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, 뭐 다음날부터 웬만한 일들은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노동 강도가 센 몸을 많이 쓰는 일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, 4일 정도 좀 안정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, 일반 사무직이시라면 하루 정도만 쉬시면 거의 충분히 복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료를 조금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.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수술 후 이렇게 변하는 사진들,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회복할 때 절개는 어떤지, 비절개는 어떠한지 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